자, 문법 35번, 36번은 굉장히 좋았죠? 만약에 문법 35번, 36번을 대충 자기 아는 내용이라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푸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고, 꼼꼼히 정리하면서 읽는 친구들은 무난하게 풀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분명히 정리하라고 했고, 자기 아는 거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이렇게. 읽어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비 고3들도 잘못된 방식으로 이거 대충 넘어가고 빠르게 풀면 안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비문학, 문법으로 되어 있는 고전 문법인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럼 첫 문장 딱 보는 순간, 아, 그렇다라면 통일되어 있지 않다니까 얘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지? 라는 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비랑 계속 이제 차이점, 석보랑 월인, 얘는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비문학 독해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것들로 모든 끝수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세 문헌에서 모두 예가 보이는데 예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다. 서로 달랐다. 예가 다르더라. 그럼 어떤 거냐? 이제 예를 들겠죠. 다른 게 고유어의 이어졌기와 끊어졌기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고유어 측면에서 그럼 A 읽고 바로 가면 돼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제는 이어졌기와 끊어졌기의 차이입니다. 체언조사 용언 어감과 어미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요거 요거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은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 바로 뭐냐면 그게 체언과 조사일 경우는 이어적기 그리고 용언의 어감과 어미가 결합할 때는 이어적기 이렇게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적기 치는데 다만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다만인 걸 잡아야지. 근데 다시 이거는 공통점인데 이 중에서 다시 또 다만. 원래는 석보. 석보 얘는 체언의 끝소리가 요거 요거 체언과 조사해서 요게 다만 석보. 얘가 끝소리가 옌, 이음 일때 주의처럼 이어졌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다 주는 거예요. 주 이어졌기라는 건 얘가 이쪽으로 이어서 갔다는 것이고, 이건 끝소리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일 경우는 둘 다. 이게 체언일 때, 명사, 대명사, 요 체언, 수사일 때, 요거일 때는 이어도 적고, 끊어도 적었다. 이런 예이다는 거죠. 월인 청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이거, 이거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때와.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이거일 때 끊어졌기를 하였고, 그럼 이제 월인 청각인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체언의 끝소리가 이걸로 온다면, 이거일 때와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용언, 끝소리가 이거 일때 끊어적기를 했어. 이럴 때는 끊어적기를 했고. 그 밖에는 이걸 뺀 나머지는 빠트 이어적기를 했다. 또, 다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다만, 요로 요로 온 것은 에서는 이어적기가 보인다. 그러면 끊어적기를 했고. 그 밖에는 이어적기를 했는데, 요런 것들. 는 이어졌기가 보인다는 건 이게 뿐, 늘 여기 니은이 왔는데 이어졌기 했고 말삼 미음이 왔는데 이어졌기를 했고 반침이 왔는데 이어졌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왔는데도 여기가 다만이죠. 그러면 끊어졌기 했는데 다만 이런 사례는 이어졌다. 그럼 바로 가죠. 문제풀이로. 보면 36번 A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A는 용비어천에서 가세로 적혀 있겠군. 그러면 가세, 이게 원래 음인데 이거 됐다는 건 이어적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어적기, 어디에서? 용비어천과. 용비어천과에서 체언 플러스 조사일 경우는 이어적기를 하겠죠. 됐죠? 체언. 체언인지는 다 여기 현대어로도 풀이가 되어 있죠? 여기 저쪽 가. 됐죠? 그러면
가가 동사가 아닙니다. 저쪽 가장자리, 끝, 이런 거니까. 비는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혀 있다. 다마로라는 건 이어졌게 됐다는 거죠. 석보장설에서, 석보상절에서, 어간, 담따죠. 이어졌기, 어간에 담 플러스 안대 어간 담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용언 어간 어미니까 이어졌기로 해라. 석보상절이니까 담화가 돼야 되는 거죠. 시는 월인 청강족에서 눈에, 시는 눈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은 이어졌기고 이렇게 적으면은 끊어졌기잖아요. 그랬을 때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월인 청광지곡에서 체온 끝에 눈에 니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이 왔으면은 얘는 끊어 져가 된다는 거죠. 다만에 속하지 않죠. 다만은 이 사례, 이거를 뺀 나머지가 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졌기가 아니고 끊어졌기가 되는 거죠. D가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문헌에서 부부로. 그러면 북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부분 세 개의 북 명사의 체험 플러스 조사죠. 그러면 동일문헌이란 말은 월인 청강지곡입니다. 그럼 월인 청강지곡에서 동일문헌에서 북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인 청강의 체험 끝이 이건 아닌 거죠. 이거일 경우에는 끊어졌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다만 이어졌기가 안다. 이게 아니면 다 이어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풀이 되는 거죠. 부풀. 그러면 여기서 여기 월인 청강지 체온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이거 일대와 영혼의 어간의 끝을 끊어졌기를 하고 그 밖에는 이어졌기를 한다. 그러면 이어졌기를 해야 되는 거죠. 끝소리가 여기 피읍이니까. 그래서 이어졌기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부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가 조사 이와 결합하면 동일문헌에서 석보상절에서 스스이나 스승이로 쓰인다. 이와 결합했을 때 근데 이게 바로 석보상절에서 여기에 얘가 왔을 땐 이어졌기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러면 스스이 있는 애가 갔으니까 이어졌기. 그대로 끊어졌기 살아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됐죠. 정리를 잘하면 풀수 있는 문제. 이렇게 고전문법 잘 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